전국에서 에볼라에 대한 긴장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국제공항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에볼라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는 LA 국제공항에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에볼라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국제공항이 포함된 45지구의 맥신 와터스 연방 하원의원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에볼라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feel that LAX is on it and that they basically understand w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protect the passengers traveling in and out of this airport.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제프리 건젠하우저 임시국장은 현재까지 남가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여행객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L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LA 공항의 응급상황관리국을 배치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대처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established a procedure to be in touch with their response coordinating center. So in the event there's an incoming flight where there's any concern, they now contact us immediately. Previously, we didn't have that in place. So you may have heard a few weeks ago, there was an airplane that came in and it had to be diverted. And it took a couple hours, but we were able to arrive on the scene.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보건당국과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UCLA 등 5개 UC 계열 병원들을 에볼라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에볼라 핫라인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